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러스 365의 PJ입니다. 오늘은 중음역대 비브라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음역대의 비브라토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가 왜 필요할까요? 비브라토가 없으면 소리가 너무 얇다, 너무 빈약하다, 뭐,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브라토를 해야 해.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비브라토를 잘하는 방법은 호흡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충분히요. 왜그 기차들이 칙칙칙칙 폭폭 칙칙 폭폭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칙칙 이렇게요. 그렇게 내가 내보내는 호흡이 충분했을 때 소리는 비브라토는 더 좋은 비브라토, 좋은 소리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텅잉을 썼느냐에 따라서 중음을 낼 수가 있고 저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음은 기본적으로 속도감이 더 빠릅니다. 저음보다 속도감이 더 빠르기 때문에 포커스가 더더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가기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탁탁 하고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탁탁탁 예. 텅잉 톡 이렇게 저음역으로 내려올 때는 중음역대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낮은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목을 열어주면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음역대로 오면 저음보다 어떻다? 얇다. 날카롭다.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거를 잘 했다고 칩시다. 잘 했습니다. 그 다음. 저음과 중음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모르면 당연히 다른 소리를 내겠죠. 중음역대 올라가지 못하고 저음역을 내려가 버릴 거고 중음역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고음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 잘콕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터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커스를 들어맞게끔 하는 그 터깅이요. 텅잉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텅잉 하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너무 많죠. 투투투투투투 두 개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너무 많죠. 투투투투두두두두. 그렇지만 더블 텅잉은 투쿠투쿠가 있다. 이렇게 가지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저음역을 낼 때랑
중음역을 낼 때랑 어떤 텅잉을 사용해야지 더 좋은 소리가 날까에 대한 연구 없이 내가 플룻을 계속 굴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음역을 낼때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용에서 텅잉에 대한 간단한 이 얘기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텅잉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라. 자음은 무엇을 전달한다? 뉘앙스를 전달한다. 모음은 소리를 전달한다. 그래서 소리에 뉘앙스가 없는 소리 내보내버리는 게 텅잉이라는 거죠. 텅잉에 잘못된 이상하게 내보내는 거.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루트를 이제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분 분들이 이 365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루트를 불면서 이 중음역대의 비브라토, 특히 중음역대의 비브라토를 잘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일단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 밑에서 잘 지속시켜야 됩니다. 중음, 고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해서 내보낸 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압력, 우우우우 이 느낌, 뒤에가 더 강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호흡을 목을 열어준 상태에서 배로 처음에는 하나 정도 할 때는 배로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배로 하는 비브라토를 하시고 그두 번째부터는 배는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기차가 폭폭 촉촉 폭폭하고 지나갈 때처럼 일정하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더잘 내기 위해서 비브라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웬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리가 롱톤이 안 되고 있다면, 네, 그 롱톤에 대한 궁금증 내일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